Preceding a year-long hiatus, tall, dark, and handsome actor Kang Kyung-jun has returned to the small screens through a daily drama production. To give us the inside scoop on his latest role as a macho but comedic lead, he joined us for an exclusive date. 드라마 딱 너 같은 딸로 오랜만에 저희 곁으로 돌아온 배우 강경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준입니다. 네. 오, 그럼 저 힘차고.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들 드라마 딱 너 같은 딸로 딸에서 소정근 역할을 맡은 강경준입니다. 혼자 하려니 참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Since his debut, Kang Kyung-jun has taken on quite a variety of roles, but this particular drama comes relatively easy to the actor as he apparently identifies with the character's personality. His latest role in the drama A Daughter Just Like You is overtly masculine, but in some ways humorously so. 드라마 제목이 예. 낯설지 않습니다. 아, 그쵸,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그쵸, 네. 그쵸. 드라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 드라마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누구는 부자고, 또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에 아직도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가면서 아주 뭐 결혼도 하고 사돈지간도 맺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뭐 자충우돌 코믹극 뭐 이런 코미디의 요소가 많은가요? 네, 코믹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예. 알파걸과 마초남이 좀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도 보여질까요? 아, 엄청나게 대립합니다. 사실 뭐 대립이라고는 하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대립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좀 많이 당하거든요. 아, 네. 목소리만 좋은 마초남이에요 혹시? 항상 지시나요? 예, 항상 직장 상사로 나오세요. 예. 질 수밖에 없군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아, 남자인데 여자가 저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막 회사를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친구는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예, 그런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직 뭐 편집된 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초남이라고 하는데 사실 티저에서 보여지는 강경준 씨와 또 아무래도 이 귀여운 모습이 많이 네. 포착이 됐거든요. 어디서 저희가 마초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아, 그러게요. 전혀 이제 인물 소개랑 전혀 다르게 나와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 뭐 감독님이 마초남이야. 잘생기고 네. 영업도 잘하고 딱 한 해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그 나머지 거는 거의 당하고 의도 터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평상시에 혹시 이렇게 유쾌하고 또 이렇게 또 성격 좋으시고 유명하신데 애교도 많으세요? 아, 진짜 저는 애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난이 좀 심하면 심했지 네. 애교는 없는 편. 그러면 그 어떤 그 마초적인 요소는? 고집이 세다 라고 이제 예, 고집이 세다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예,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또 오늘 작가님이 제작 발표회에서 정말 밝은 사람들 위주로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분위기도 좋고 유쾌하고 재밌을 것 같거든요. 준비할 게 없어요. 별로 이미 대본이 재밌고 그 다음에 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또 자기만의 캐릭터를 확실히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나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요. 막 이렇게 즐겁고 서로 하다 보면 애드립도 많이 치고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런 모습들이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나. 혹시 드라마에서도 그런 애드립들을 잘 살려낼까요? 아, 엄청납니다 지금. 오. 못 쓰는 것들이 엄청나요 지금. 어디서 잘라야 되지? 끊을 수가 없네. 네. 편집하시는 분의 얼굴을 진짜 눈 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아니 애드립을 네. 뭐 사과를 하실 것까지야. 아니 너무 기니까 이거 어떻게 끊으셔야 될지 모르실까봐. 딱 너 같은 딸. 아, 참 이거 너무 입에 착착 붙어요. 딱 너 같은 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관전 포인트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희 드라마에. 딱 보면 저분은 저랬을 것 같아.
또 저분은 또 저랬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랬을 거야. 이것들이 너무나 잘 뽑아놓으셨어요, 감독님이.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놔둬가지고. 네. 딱 보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을까. 연기로 이제. 연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생활이야. 일상. 일상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지 않을까. 이거 칭찬이에요, 디스예요? 아니, 진짜 칭찬이에요. 강 경준 made an explosive debut through the 2004 sitcom Nonstop 5 and received immediate spotlight. And thanks to his popularity, he obtained the coveted position of hosting a music program. Our exclusive date with 강 경준 ended all too soon. 사실 배우 강경준 씨 하면은 데뷔 초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셨습니다.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에서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등장을 하셨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예,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금 아리랑 TV를 보시는 또 어린 분들은 네. 누구지? 누굴지도 몰라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 한때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요. 정말 잘 나갔어요. 톱스타들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보셨죠? 잘 나갔었어요. 예. 사실 요즘은 시트콤이 그렇게 그 당시처럼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활성화되지 않아요. 시리즈로 나오지도 않고요. 네. 혹시 다시 시트콤이 부활을 한다면 네. 어떤 열풍이 또 분다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 그럼요. 있으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정말 딱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무조건 저는 뭐 제가 정말로 만약에 다시 제의가 들어온다면 정말 해보고 싶어요. 혹시 그 외에도 다른 장르 좀 이렇게 탐나시는 것 있으세요? 이번에 중국에서 액션을 찍고 왔는데 네, 영화 찍으셨죠? 네, 영화를 찍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대역이 없었거든요. 혼자 다 하셨어요? 네, 대역이 없었는데 근데 하고 나면 되게 몸이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 재밌어요, 진짜. 쾌감이 그 어떤 쾌감보다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역할이 이렇게 태권도 잘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정말 누가 봐도 남자. 예, 태권도 고수로 고수라고 예, 하니까 좀 웃기다. 예. 태권도 고수. 거기 정말 뭐야? 그대로 나왔어요. 태권도 거짓말. 고수라고. 태권도 고수. 예, 예. 예 사범 한국, 아니고 예, 한국에 고수. 있는 태권도 예. 고수인 형사. 아예. 국제 형사였어요. 여기서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제가 근데 해보고 싶은데 바지가 진짜 많이 찢어졌어요. 어제도 바지 찢어졌거든요. 제가 권투씬 찍다가 수경씨랑 세상에 네. 아니 뭐 여기서도 액션 저기서도 액션 네, 그 수없이 찢어졌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너무 네, 바지가 지금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20대부터 연기를 시작하셨기에 뭔가 연기 일생을 돌아보면 달라진 점도 많을 것 같아요. 20대의 배우 강경준과 현재 배우 강경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대는 유명해지고 싶었나 봐요. 진짜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순간 이제 내 자신 이렇게 딱 뒤돌아보고 내가 한 작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모든 걸 다 잘하실 순 없어요. 예, 이건 예. 안 되는 예. 게 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하는 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안 했거든요. 죄송해요. 정말로 내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액션도 하시고 네. 그래서 구르시고 예. 네. 재밌어요 근데 네. 잘 맞는 걸 드디어, 네, 드디어 찾으신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 자신을 버리니 되더군요. 네. 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배우 강경준의 최고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네요 진짜 질문이 네. 솔직한 사실, 게 최고인 것 네, 같아요. 사실 막 이렇게 연기를 잘하거나 네. 또 막 딱 봐서 와, 저 눈빛 봐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로맨틱 코미디나
또 액션이란 제가 액션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멋있는 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의 매력은 로맨틱 코미디랑 그다음에 몸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30대 초반이라 이게 좀 되더라고요. 고개 되는 거 딱 두 가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아 최고 예 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운동 많이 안 하신다고 하지만 몸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디가 좋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참 사진 넣어주세요 사진. 복근 이런 거 없어요 요새. 아. 드라마 찍고 화보 찍으셔야죠. 네, 그 화보 찍으면 뭐 열심히 해야죠. 아, 급조해서 만드실 네, 거예요? 아, 열심히 하죠. 아 예.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re we counting on his positive, upbeat, delightful personality to shine through in the drama A Daughter Just Like You? You bet. So make sure to tune in and support this passionate actor.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강경준입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8시 55분 저녁 8시 55분이죠. 저녁 8시 55분에 하는 1일 드라마 딱 너 같은 딸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